좋은 아침입니다. 문 목사의 1분 묵상. 오늘 열왕기상 21장입니다. 나봇의 포도원이 탐난 아합이 나봇에게 포도원을 팔 것을 제안합니다. 그러나 나봇은 아합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거절 이유는 거래 조건이 맞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나봇은 아합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나님께서 조상들을 통해 물려준 땅은 이익을 위해 사사로이 사고팔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올바른 생각과 태도입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손에 넣는 일에 실패한 아합이 크게 상심하여 침상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밥도 먹지 못하며 속을 태우는 모습을 보고 왕비 이세벨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무슨 말인가요? 한 나라의 왕이 되어가지고 일반 백성 소유의 부동산 하나도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세벨이 생각하는 왕입니다. 이세벨 같은 사람에게 있어서 왕이란 무엇이든지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력을 행사하는 존재입니다. 비단 이세벨뿐만 아니라 그것이 세상의 권력을 이해하고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왕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권력을 행사하고 백성들 위해 군림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품고 그분의 통치를 구현해내야 되는 존재입니다. 이세벨에게 충동된 아합은 나봇에게 하나님과 국왕을 모욕했다는 누명을 씌워서 살해합니다. 그리고는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해버립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사악하고 잔인하기까지 한 이방의 우상 숭배자에게 속절없이 노란하고 있습니다. 참담한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건은 지금 이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정의가 완전히 실종되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명심합시다. 우리는 절대로 아합의 길을 가서는 안 됩니다. 설령 작은 힘이나마 주어졌다 해도 그 힘을 가지고 군림하려 들어서는 안 됩니다. 강탈하고 억압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갑질을 해서는 안 됩니다. 힘은 섬김과 봉사를 위해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섬김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그리스도인들은 만일 하나님께서 나 대신 이 자리에 계신다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어떻게 말하고 행할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언행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